푸른 하늘에 날도 따뜻해서 더없이 좋은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 이렇게 맑은 날씨 속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건조특보는 더 확대 강화된 모습인데요. 부산에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작은 불씨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어제보다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는데요. 낮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일교차는 어제만큼 벌어지진 않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 모레 낮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 일부 지역은 오전까지 약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남부 지역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경남도 어제보다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지만 일교차는 크겠는데요. 한낮 기온 양산 26도, 울산은 25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